방프로 채널 Ready. 좋지 않나요? 안녕하세요, 방프로 채널 구독자 여러분,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. 오늘은요, 이 댓글로 질문 주신 것 중에 좀 골라봤는데요. 한 분이 칠 때 스윙에 비거리에 방해가 되는 요소 두 가지 편에서 이 머리를 너무 뒤에다가 잡고 가는 분들은 좀 앞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셔라 이렇게 했던 게 있었고,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가고 치셨는데, 두 번째에서는 팔로우스루를 할 때 머리가 같이 나가면 비거리가 나가지 않으니까 조금 더 뒤에서 잡고 구심점을 잡고 손을 앞으로 뿌려주라고 했는데,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고 좀 질문을 남겨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머리는 잡는 건데 잡는 게 아니고요. 또 머리는 보는 건데 나가는 건 아니에요. 무슨 이야기냐면,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요, 너무 머리를 잡겠다는 것 때문에, 머리 보세요. 머리가 뒤에 남겨져도 얘가 이렇게 턱끝이 돌면서 머리가 갸우뚱해지면서 남는 거는요, 턱끝이 보세요, 반대로 돌아요.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 조금 달라요.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. 뭐냐면요, 머리 위치 자체가 잡혀야 해요. 잡혀야 하는데, 머리 위치를 고정시키겠다고 턱끝을 이쪽 회전인데, 이쪽 진행 방향이 아니라 역순으로 반대로 얘를 밀어넣는단 말이에요. 이런 느낌으로요. 이렇게 밀어넣는 걸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. 그래서 턱끝이 반대로 돌거나 제자리에 머무는 것도 역시 돌아야 되는 건데 잡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밀어넣는 거랑 똑같거든요. 그랬을 때 회전력이 떨어져요. 그래가지고 잡되, 머리의 위치는 뒤로 잡되 턱끝은 돌아서 정면을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칠 때도 역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턱이 돌아서 맞아야 하고요. 팔로우스루 때도 이렇게 턱이 완전 돌아온 다음에 피니쉬 때 정면을 향해 봐 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.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치고 나서 빨리 공 팔로우업 하시라고, 제가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공을 바로 보시라고. 너무 잡고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밀어넣다 보면은 회전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빨리 치고 나서는, 칠 때까지는 있더라도 치고 나서는 고개를 돌려서 공을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. 두 번째는 약간 스웨이드듯이 이 머리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어쨌든 헤드가 잡아 채져야 되는 부분에 이 머리 축이 같이 밀고 들어가니까 이 헤드의 어떤 채지는 부분이 많이 약화돼요. 그래서 머리를 조금 더 중심 쪽에 두고 몸이 나가지 않고 머리가 좀 잡힌 상태에서 클럽을 뿌려주라는 이야기인데요. 두 개가 똑같죠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잡겠다고 턱끝을 밀어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. 머리는 잡더라도 턱끝은 갸우뚱해지면서 저쪽을 향해서 바라봐 주셔야지만, 이제 머리는 뒤에 위치해서 무거운 머리가 뒤에서 잡아주고 구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도 뿌려지는 이 헤드가 빨리 도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, 너무 밀고 들어가도 안 되고 잡더라도 턱끝을 뒤로 돌려서 역순하는 방향으로 잡으셔도 역시 회전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올바른 스윙은 머리는 잡히되 턱끝이 돌아서 정면을 향해 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치고 나서 미련 두지 마세요, 여러분. 치고 나면 미련 없이 공이 잘 날아가는지 정면을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. 항상 이렇게 치고 나서는 재빠르게 시선을 공 뒤를 따라붙는다는 느낌으로 봐주셔야지만 이 회전력이 죽지도 않으면서 머리 제자리에 잡을 수 있으니까요.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. 제가 지금 쳐볼게요. 방프로 채널 첫 번째, 너무 잡는 거, 이런 느낌이에요. 너무 잡히죠. 제가 지금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밀어놔 봤는데 치다 마는 느낌이 들어요. 자,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.
머리의 위치는 뒤에 있더라도 시선이 공 뒤를 바짝 쫓아가 볼게요. 다시 한번. 좋지 않나요? 자, 이렇게 해서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라고요. 언제든지 방프로 채널 보시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거침없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잘 챙겨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레슨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